샤인머스키 4개를 꽂고 4,000원에서 5,000원을 받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많은 돈을 여기 세이브했죠. 파란미소님, 안녕하세요. 쭈 프랑님, 안녕하세요. 미소님도 지금 다 모두들 일정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꽁이는 포도는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포도나 초콜릿을 먹게 되면 가장 위험한 음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꽁이가 먹을 게 아니고 이렇게 탕후루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꽁이 얼굴 한번 봐주세요. 음식 앞에서 안 돼. 음식 앞에서 우리 꽁이의 미소 어떤가요? 도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따가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우리 꽁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오늘 빗질은 좀 했어요. 다음은 우리 꽁이에게 제가 우리 신토불이의 음식 이렇게 준비했어요. 요즘에 단호박철이잖아요. 그래서 단호박을 찌고 또 이렇게 고구마, 그다음에 화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생 거보다는 익은 음식이 훨씬 더 당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당근, 또 이렇게 옥수수, 이 양배추 여기에다가 생 고구마. 생고구마 이렇게 준비했고요. 어제 찍을 때에도 익은 고구마와 생고구마 우리 꽁이가 어떻게 먹었어? 어떤 게더 맛있었지? 오늘 한번 더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후식으로 먹을 우리가 단호박 주스예요. 단호박 주스. 단호박을 잘 익혀서 껍질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호박을 걸쭉한 수프로 만들어서 우리 꽁이에게 건강 음료로 주려고 해요. 꽁아, 먹고 싶지? 그렇지만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단호박 주스예요. 자, 이것만 먹으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서 또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짜잔! 꼬꼬 가슴살 함박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단백질도 섭취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우리 신토불이 음식으로 우리 꽁이에게 오늘 먹어보려고 해요. 자, 꽁아, 절차가 복잡하지? 음식 가는 대로 눈이 가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함박 스테이크는 이곳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치즈를 위에 올려놓았거든요. 이 치즈와 함께 우리 꽁이가 오늘 하루 일용할 맛있는 식사. 또 오늘 하루 충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꽁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꽁아, 뭐부터 먹고 싶어? 얘기해봐. 생 고구마를 먹고 싶어요? 아니면 익힌 고구마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이거? 이게 먹고 싶어? 기다려봐. 이게 좋을까? 아니면 이 고구마가 좋을까? 어떤 게 먹고 싶어? 선택하면 줄게. 아, 익힌 고구마. 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기다려. 자, 나 아까 한번더 해보자. 꽁아, 이게 먹고 싶어. 봐, 이게 먹고 싶어. 이게 먹고 싶어. 선택해봐. 어떤 걸 먹을까요? 먹을까요?
그래. 고구마가 훨씬 더 익혀지니까 달콤한 맛이 나니까 먼저 고구마 좀 먹어. 아이, 잘했어. 그만. 다른 음식도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음식 다 먹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 스테이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 자, 이 스테이크를 한번 잘라볼게. 함박 스테이크를. 제가 어제 우리 집에 있는 지인이 음악을 틀으면서 음악으로 함께 우리 꽁이와 함께 라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저녁 때 제가 이제 로그인해서 올라오는 순간 저작권이라는 이야기와 신고가 들어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와서 막 뒤져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 저작권 신고와 저작권 경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작권 신고는 아주 경미하게 이제 걸러내는 과정이고 경고는 조금 더 과중하게 무게가 실린 경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다려보고 어떻게 내용이 결정이 이루어질지 한번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배님들이 조언을 드리니까 일단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넣는다는 것도 좀 무섭고 경험치가 없으니까 아유 알았어. 기다려. 빨리 먹고 싶구나. 그럼 알았어. 기다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먹을 수가 없지, 꽁아. 그래서 여기다가 단호박을 줄게. 단호박. 여기에다가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는 당근. 당근이야. 이거를 그냥 막 먹을 수는 없지. 그리고 우리가 양배추. 양배추도 넣어줄게. 양배추를 넣어서 꼬지를 만들어 보자. 꼬지를 만들어서 우리 꽁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기다리세요. 기다려. 제일 먼저 맛있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들어갑니다. 다음은 당근. 당근. 다음에는 양배추야. 너무 익었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단호박. 이렇게 해서 줄 건데, 우리 꽁이 맛있을까? 먹어볼까? 그러면 하나 먹어보자. 빨리 주세요. 그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먹어봐. 맛있어요. 야채도 먹고. 그 다음에, 어유, 잘 먹네. 또 찔릴까봐 걱정이에요. 자, 먹어. 어때? 맛이 좋아? 그랬구나. 그러면 또 하나 먹어볼까? 이번에는 당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로 꽂을게. 스테이크로 꽂고, 여기에다가 양배추. 여기에 단호박. 와,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까? 강아지 호강한다고 하겠죠, 그죠? 자, 꽁아,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변도 잘 보고, 또 뼈도 튼튼해지고, 눈도 건강, 또 단백질 섭취에 근육도 만들어내면 좋겠지? 자, 당근, 단호박 먼저 먹고. 아이고, 급해라. 다음에 당근. 우리 꽁이 당근 좋아하지? 응? 어때, 맛이? 좋아? 응? 또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거 꽁이 오늘 다 먹을 거지?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응? 알았어. 먹어보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단백질이 최고지? 그래. 요번에는 두 개. 두개 넣어.
그 다음에 당근 기다려. 그 다음에 단호박. 자, 우리 콩이 엄청 건강해지겠지요? 섬유질이 많고 단백질. 자, 먹으세요. 아유, 욕심 많은 꽁이. 으이샤. 잘했어요. 응? 맛있어? 그럼 요것만 계속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거 먹어보자. 아까 전에 생고구마 먹어봐. 아직은 이가 튼실하니까 씹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야. 치카치카 열심히 자라지? 우리 꽁이 치카치카 잘해요. 자, 먹어. 선희님, 반갑습니다. 땅콩이네님, 감사하고요. 이제 점심 드실 시간인데, 죄송하게도 같이 식사하는 건 어렵고, 콩이 이렇게 먹는 것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맛있어요? 맛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꽁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익힌 고구마가 좋아? 생고구마가 좋아? 어떤 걸 먹을까? 자, 선택해. 그게 먼저가? 그럼 얘는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자, 그래도 자, 조금만 먹어야 다른 것도 먹는다. 욕심부리기 없기. 됐어요. 여기까지. 오늘 이거 하나 다 준다고 했잖아. 기다려. 추프랑님. 단호박. 우리 오늘 단호박을 찌면서 요거를 단호박 죽 맛있잖아요? 단호박을 껍질째 그대로 익힌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서 거기에다가 찹쌀풀 조금만 넣으면 아주 맛있는 단호박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단호박이 엄청 맛있잖아요. 고구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호박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 힘도 없고 또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속을 후린다고 하는 거 있죠. 약간 쓰린다? 고구마는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고구마도 맛있지만 단호박. 우리 꽁이 눈이 어디에 가 있어? 그치? 이곳을 봐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조금 목이 메일 수 있으니까 단호박 스프 먹어봐. 어휴, 잘 먹네. 잘 먹어요. 맛있어요. 또 먹어. 한번더 먹어. 아유, 잘 먹네. 자, 꽁아, 입 한번 닦을까? 털에, 응? 자, 닦아야지. 이봐, 묻잖아. 싫어? 한번 더 닦자. 깨끗하게. 잘했어. 자, 그러면 또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자. 닭가슴살 먹고, 당근 먹고. 자, 먹어봐요. 자, 이번에는 고구마도 좀 넣어줄게. 생고구마. 이렇게 야채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도 우리가 뚱뚱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적정한 양만 먹어야 되는 거야. 꽁이 의사 선생님이 강아지가 1kg의 무게를 늘어난다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무게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살찌면 안 된대. 근데 지금 꽁이 한 500g 쪘어. 이거 마지막에 끼우자.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맛있게 해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꽁이는 행복한 거야. 자, 먹어봐.
아유, 잘 빼네. 쑥 빼는데 아주. 자, 찔리면 안 되니까. 자, 밀어줄게. 우리 꽁이가 부럽다고 하는데, 우리 꽁이는 행복해? 꽁이가 행복한지 안 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표정만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꽁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가끔은 강아지가 말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다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강아지가 말을 못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눈으로 교감하고, 요렇게 스킨십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고개는 왜 돌려?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래? 자, 다음엔 뭘 줄까? 우리 꽁이가 옥수수를 엄청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 꽁이에게 옥수수를 또 줘볼게요. 아주 이번에는 단단하지 않고 무르게 했어요. 혹시라도 너무 단단해서 이를 다치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치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빨에 건강하게 옥수수도 조금 푹 쪄서 부드럽게 먹게 만들었어요. 먹어봐. 그럼 하나씩 먼저 줄까? 자, 꽁이 하나씩 줄게. 다들 지금 이제 점심 드실 시간이잖아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뭐세요? 오늘 다들 점심은 뭐 드세요? 안 돼. 오늘 점심은 날이 대전은 제가 있는 곳이 대전이니까 대전은 약간 꿈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날은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 날이긴 한데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자, 꽁이 먹어. 샌드위치 주셨어요? 아야! 하하. 천천히, 천천히. 그러게요. 보통 다 좋아하는 음식이 강아지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꽁이는 여하튼 음식이라고 생긴 건, 봐, 이봐, 얘까지 먹으려고 하네. 음식이라고 생긴 건 모두 싫어하는 걸못 봤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음식을 먹고 체해서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런 경험은 아직은 없고요. 이제 12년. 우리 9월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꽁이도 생일이 다가오네요. 그때, 12년 되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탈 없이 잘 지내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합니다. 이에 붙었어. 이게 찰지잖아, 꽁아. 그래서 이에 붙는 거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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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그런데도 먹고 싶어. 아유, 아유, 천장에 붙었어. 꽁아. 꽁이 없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먹고 싶어? 꿀꺽, 꿀꺽 소리 들으셨어요? 아주 그냥 꿀꺽 소리가 나요. 꽁아, 기다려봐. 옥수수 더 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응? 그래도 더 저어? 발길질 하는 거야? 응? 그래도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그럼 먹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건강할 때 많이 먹으라고. 아, 이에 붙었어? 그럼 물좀 먹자. 너무 귀여운 거 아야? 왜입 천장에 이 옥수수가 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서 지금 저러는 것 같아요. 꽁아,
또 줘. 알았어. 그럼 옥수수는 그러면 나중에 먹자. 응? 나중에 먹어. 옥수수를 꽁이를 생각해서 찰지게 만들었더니 오히려 찰지게 만들어서 이 사이에 끼었나 봐요. 너무 큰 배려는 또 불편할 수도 있네요. 아이, 맛있다. 맛있어? 기다려. 그래도 또 먹을 거야? 응, 기다려봐. 글쎄요, 관리를 잘했다기보다는 꽁이가 조금 건강한 체질로 태어나지 않았나? 아유, 이렇게 예쁠 수가. 꽁아, 꽁아,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여기 있는데 어디를 쳐다봐? 네 엄마 어디 있는데 거길 쳐다봐. 꽁아, 엄마 여기 있는데 어디 봐? 누나 보는 거야? 엄마 보는 거야? 아저띠, 엄마 여기 있어. 자, 한번더 먹어. 싫어? 그럼 이거 먹어야 되겠네. 자, 이제 고기 꽁일 거야. 응, 먹어. 거의 씹는 게 없어요. 그냥 꿀꺽이에요, 꿀꺽. 꿀꺽, 꿀꺽. 그러면, 그런데도 소화를 잘 시키는 거 보면 강아지의 특성은 그냥 그 저작 기능이 짧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몇번 그냥 꿀떡 해도 그래도 위까지 가서 소화를 잘 시키는 거 보면 대단하죠? 아저씨 씹어. 씹어야지 주지. 그냥 꿀떡하면 어떡해? 응? 꿀떡하면 안 되지. 응? 먹어. 자, 아까 전에 천장에 자 붙들게 내려가게 우리가 양배추도 좀 먹자. 양배추. 사람도 이렇게 먹으면 늘 건강해질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소금간 맛있는 간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열량도 건강도 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 순수 그대로 먹는다면 우리도 아마 고지혈증, 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될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아직 점심 안 드신 분은 편안하게 점심 드시러 가셔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점심시간 때 놓치면 점심 못 드시잖아요. 점심 드세요. 자, 꽁아 먹어. 먹었대요. 맛있어요? 잘했어요. 저 오늘은 40분만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왔다 갔다 와서 인사해 주시고 또 예쁜 모습 봐주시고 가셔서 매우 좋아요. 자, 뭐 먹을까? 고기. 자, 단호박 조금만 더 먹어.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자, 먹어. 먹어. 먹어 소리가 입에 아주 붙었네요. 먹어. 먹어. 자, 우리 꽁이. 요거 맞아 먹어야지. 자, 먹어요. 강아지들이 치아가 얼마, 어느 정도가 돼야 다들, 뭐, 치아 관리도 하고,